학습을 위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Node.js 웹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입니다. Node.js.org죠. 들어와서 두 개가 있어요. 둘 중에 아무것도 신다 다운받으면 됩니다. 안정적인 버전, 최신 버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컴퓨터에다가 설치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홈 디렉토리, 저 같은 경우에는 홈 디렉토리에다가 지금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다큐먼트 홈 디렉토리가 어디 있나요? 여기군요. 여기다가 보시면은 노드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요 튜토리얼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 텅 빈 디렉토리를 VS 코드로 여시면 됩니다. 요 VS 코드로 열면 이렇게 딱 열리겠죠? 그런 다음에 파일도 하나 만들고 app.js라고 만들어 놓죠. 그리고 폴더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퍼블릭 폴더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작업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에피소드 약 40개, 50개, 60개 거의 100개에 걸쳐서 노드와 npm 그리고 웹팩 등을 공부를 할 텐데 그걸 다 익스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엄청 좀 커지게 되겠죠. 커진 프로그램은 여기다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제주로의 노드 튜토리얼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냥 지금 우리부터 작업해 나가는 것을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완성본을 이미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일단 노드를 설치했으니까 잘 돌아가는지 보겠습니다. 볼까요? 노드 버전이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버전을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제 경우에는 8.4.0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보다 높은 버전이겠죠. 그래서 app.js에다가 뭐 console.log을 하나 해보죠. 해서 Hi, I'm Jupiter. Jupiter 이렇게 그죠? 여기 있으니까 I'm Jupiter 하고 escape 캐릭터가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을 한번 구동시켜 보죠. 앱 해서 노드 해서 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노드 자체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인데 어떤 플랫폼이냐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라고 하는 명령을 넣고 그런 다음에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JS는 빼고 앞에 부분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딱 뜰 거예요. 에러가 안 뜨네. 그러네. 에러가 뜰 수가 없죠. 왜냐니까 지금 바로 주의해야 될지 뭐냐니까 여기서 우리 실행하는 환경이 지금 요 터미널이 열리잖아요. 이 터미널 환경은 이 노드 튜토리얼의 노드 튜토리얼 디렉토리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노드 튜토리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파일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파블릭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그죠? 들어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그럼 지금 파블릭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폴더 안에. 그럴 경우에는 노드 앱으로 해서는 안 돌아갑니다. 당연히. 그죠?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디렉토리를 지정해줘야 되겠죠. public app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hi, I'm Jupiter 돌아가고 있죠. 그죠? 도로 빼놓아야겠네. 나와라. rebuild in finder 해서 도로 빼놓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빼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학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타이틀을 필름 지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VS 코드로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근데 VS 코드의 사용 방식은 VS 코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별도의 우리 수업이 있죠. 그 수업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대략 한 에피소드가 30개 정도 있는데 만약에 아직 안 보셨으면은 그거 보고 오십시오. VS 코드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요 기능을 다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작업을 쓰려면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app.js에서 console.log 같은 경우에도 제가 console.log이라고 적지 않고 c.log으로 적었죠. 그럼 엔터 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익스텐션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익스텐션은 그러니까 여기 console.log 관련이니까 console.log 검색하면은 console.log와 관련돼 있는 익스텐션들이 쫙 나타납니다. 그죠? 그 중에서 제가 쓴 건 아마 요거 같네요. Trivial but Useful Console.log Snippet. 이거 스니펫이라고 얘기해요. 스니펫 자체 스니펫이라고 이름 붙은 것들은 요 키보드를 단축키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익스텐션들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